강좌입니다. 간단하게 안내를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러스트 강좌는 중고등학교 6년을 우리가 4년째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8학기, 8학기죠. 8학기 동안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할 내용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대학 4년 동안에 대학 4년이니까 8학기죠. 마찬가지 8학기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16학기 과정이고 8년 과정이에요. 빠른 사람들은 한 6년 정도에 마칠 수 있을 것이고, 빠른 사람들, 느린 사람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아마 8년 정도면 마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정, 러스트 과정은 여타 과정들, 우리 팀 주피트가 만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죠. 굉장히 수백 개의 과정들이 있는데, 러스트 과정은 매우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니까, 철저하게 실용적 관점, 다시 말하면 학습자의 소득 관점에서 만들어둔 과정이에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르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러스트 개발자들의 소득 수준은 이렇습니다. 보통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사이에요, 연봉. 그죠? 그리고 미디안이니까, 미디안은 가장 많은 수의 개발자가 어떤 소득 수준이냐니까, 1억, 우리 돈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15만 8천 불, 달러. 1억 9천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러스트 개발자들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수준에 도달하도록, 학습자들이 이 소득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작했던 여타 강좌들과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목표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러스트 강좌의 목적이고, 그리고 만 13세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적으로 만 21세 정도의 대학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 2, 3학년 나이부터 실제 소득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22살 정도면은 연봉 1억 5천, 12만 달러니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이죠. 그래서 중간 정도 소득, 그러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직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예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우리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술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 정보화, 혹은 뭐 법원 정보화, 뭐 등등입니다. 공장 자동화나 등등. 이 대학 4년까지는 범용 지식, 일반적인 지식, 모든 산업, 모든 개발자 가져야 될 지식에 초점을 둔다면, 대학원 3년 동안은 특정한 산업에 특화된 지식과 직무 능력을 갖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 콘텐츠도 오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을 때는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소득을 가질 만한, 그런 소득을 충분히 누릴 만한 직무 능력을 갖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총 8년 과정인데, 각 학기 말마다 평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16학기잖아요. 그러니까 16단계의 평가를 거쳐서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대학 과정의 마지막은 잡 인터뷰, 취업 면접이죠. 그죠? 그래서 각 예를 들어서 중급 1년차에서 중급 2년차로 넘어갈 때는 중급 1년차의 2학기 말 시험 테스트를 합격을 해야지, 그래야지 2년차에 1학기에 학기 말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공부는 뭐 1년차 1학기를 공부를 하든 바로 3년차 1학기를 하든 상관없는데, 시험 테스트는 반드시 이전 학기를 통과해야지 다음 학기, 그리고 이전 연도를 통과해야지 다음 연도에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또한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니까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마실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마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빠른 사람들은 제 생각인데 한 18세 정도, 19세, 만 18세니까 우리나라 고3 정도 수준이면은 대학 4년 과정을 다 조기에 완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가 6년인데,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게 4년 과정으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 8권밖에 안 되잖아요. 빠른 사람들은 빨리 마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과하자면은, 어떤 성공적인 잡 인터뷰, 대학 4년차 2학기죠. 이걸 위해서는 러스트 과목 과정의 과목들, 여기 있는 이 과목들뿐만 아니라 여타 과목들, 우리 커리큘럼에 있는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등등의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말안 해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연해서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러스트 과정에는 이 과목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훌륭한 회사에 바로 취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과되는 다른 과목들, 특히 수학과 물리와 화학과 생물 이 과목들을 병행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잡 인터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부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이 러스트 과정, 러스트 8년 과정은 철저하게 학습자가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죠?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는 것, 올리도록 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가장 큰 목표인 그렇게 구성된 강좌입니다. 여타 팀 주피터의 강좌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강좌예요.